오늘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 가용성 문제라는 건데요.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확장성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고,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점점 소개가 되면서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가용성 문제가 정확히 뭔지 같이 한번 정의를 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비유를 들려고 해요. 그래서 도서관 예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를 제가 도서관 문제라고 정의를 했는데, 블록체인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라고 하는 거는 도서관이 있고,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가 1번부터 5번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 도서관 사서들이 하는 역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책을 검사를 해가지고 검수를 해서 도서관에 등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서들은 굉장히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책을 등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런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점점 등록되는 책들이 많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 책 필요하다고 이제 등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다섯 명의 사서로만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서를 영입을 할 수가 있겠죠, 외부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서들은 한 10년 경력이라고 하면은 한 2, 3년 경력의 새로운 사서들을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 도서관에 등록해야 될 책을 결정을 하는데, 신입사서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사서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을 등록을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검수해야 될 책이 많아져서 신입사서를 데려오고, 아까 요 이미지에 있던 빨간색 사서가 악의적인 사서라고 할 때, 악의적인 사서에 의해서 옮기된 서적이 도서관에 등록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신입사서는 어떤 기준으로 책을 검수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신입사서가 어떻게 책을 검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블록체인에 접목을 해보면, 악의적인 노드는 이제 아까 얘기한 1번 사서, 그러니까 등기 서적을 등록하려고 하는 사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2번부터 5번까지 경력이 많은 사서들을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풀노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풀노드는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노드들이고, 신입사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라이트노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블록체인에서 풀노드만큼의 그런 블록체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않지만 검증에 참여하는 노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 문제와 블록체인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이제 예시에서 한번 1대1 매핑을 해보면, 블록체인에서 책이 아니라 이제 트랜잭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점점 블록 수도 많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검증해야 되는 블록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풀노드들로 검증을 충분히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라이트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장성 솔루션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악의적인 노드가 뭔가 왜곡된 트랜잭션을 추가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풀노드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정보가 많고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를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라이트 노드들이 추가됐을 때 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블록을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경력이 많은 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입 사서가 예를 들어서 ABCD 책이 금기서적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경력이 많은 사서는 이 중에서 D책은 금기서적입니다. 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고 신입 사서는 그 결과를 받아서 다른 노드들이나 알려줄 때 아니면 블로그를 검증을 할 때 ABC 책만 유효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도서관에 책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또 다시 블록체인에서 적용을 해보면 블록체인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라이트 노드가 ABCD 트랜잭션에 대해서 유효한지 풀 노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있고 이 풀 노드는 이 트랜잭션들을 확인을 해보고 이 트랜잭션은 유효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풀 노드가 사기 증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보를 받은 라이트 노드는 이제 ABCD 트랜잭션만 유효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믿었던 풀 노드가 악의적인 노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뭐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수로 아니면 악의적인 노드였어가지고 고의적으로 트랜잭션을 누락시킨다면 만약에 아까 D 트랜잭션이 유효하지 않았는데 D 트랜잭션까지 유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트 노드는 사실은 완전히 풀 노드에게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모른 채 뭐 어떤 트랜잭션이 왜곡이 됐거나 아니면은 누락이 됐거나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ABCD 트랜잭션이 다 유효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이런저런 그 도서관 문제와 블록체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블록체인의 그 여러 확장성 솔루션들을 개발을 할 때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주체들이 데이터를 빠뜨리지 않고 검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냐 라고 하는 게 데이터 가용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주체들이 뭐냐 하면은 라이트 노드나 뭐 시퀀서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빠지는 경우가 뭐냐라고 하면은 트랜잭션을 뭐 의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수로든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신뢰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검증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데이터 가용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오류 정정 코드에 기반한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이라는 솔루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류 정정 코드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류 정정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좀 많이 손상이 됐죠. 근데 이렇게 손상된 이미지를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이미지 처리나 아니면 뭐 통신 쪽이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블록체인도 어떻게 보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하나의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오류 정정 코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데이터가 누락된 블록을 전달받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류 정정 코드를 이용한 방법이고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이라는 이제 개념은 샘플링이 사실 여러 개의 그 고집단에서 일부만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한 군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샘플링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좀 더 신뢰도가 더 높은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게 오류 정정 코드에 기반한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류 정정 코드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그 오류 정정 코드라고 하는 것은 원본 데이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에 추가 데이터를 같이 인코딩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헬로 월드라는 내용을 보내고 싶다, 이 원본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 내용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라는 추가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수신자한테 보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받아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영어가 원본 데이터고 뒤에 있는 한글이 추가적인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코딩된 데이터를 보고 원본 데이터를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신자가 받은 데이터가 헬로 월드가 아니라 힐로 월드다. 이가 I로 바뀌었다 라고 했을 때 전달된 그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고 다시 그 힐로 월드를 헬로 월드로 복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힐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건 헬로다 라고 했을 때 I가 E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노드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풀노드한테 물어봄으로써 누락된 데이터를 복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노드들이 악의적인 노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다른 노드, 악의적인 노드가 아닌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 노드에게 물어보면은 그 노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노드들을 랜덤하게 막 이렇게 골라가지고 뽑게 되면은 결국에는 데이터의 100%를 복구할 수 있다고 보장을 하는 게 이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데이터가 이제 100%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했을 때 막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샘플링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100%를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가용성 이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그 블록체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플레스티아라고 데이터 가용성만 담당하는 그 기능을 모듈화 시켜서 제공하는 그 블록체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그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각각의 그 모듈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을 처리하는 게 따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익스큐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 레이어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그 트랜잭션 처리만 막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데이터 가용성 문제나 아니면은 뭐 보안 관련된 문제나 합의 알고리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트랜잭션만 막 처리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그 결과를 데이터 가용성 블록체인에 맡깁니다. 그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담당하는 블록체인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솔루션 중 하나였던 데이터 샘플링과 그 오류 정정 코드의 기능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100% 보장된 데이터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결과를 이 시틀먼트나 아니면 컨센서스 레이어인 그 최종 보안을 담당하는 레이어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각각 다 모듈화를 시켜서 그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게 최근 그 모듈화된 블록체인이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 이 데이터 가용성을 담당하는 블록체인이 별도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라이트 노드들이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라이트 노드들은 이 데이터 가용성을 담당하는 셀레스티아 같은 블록체인한테 데이터를 이제 물어보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해줘서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이 데이터 가용성 문제들은 확장성 솔루션들이 막 생겨남에 따라서
이 데이터 가용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그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금 트렌드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별도의 레이어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도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가용성 문제라는 거는 모듈러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2.0과 같은 모놀리틱 블록체인에서도 라이트 노드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샤딩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다 그 분산되어 있는 노드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놀리틱 블록체인에서도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